그리고 엄마 복순 씨의 간절한 사연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느긋한 주말, 복순 씨네 아침은 막내 삼미의 요란한 투정으로 시작됩니다. 알았어. 어디 갔어? 뭐라고? 엄마 복순 씨가 출동하고 나서야 간신히 수습되는가 싶더니 이번엔 아빠가 말썽입니다. 하지 마. 왜 먹고 있는데 왜 자꾸 가니 아빠가 그제? 제 아무리 후박해도 남편 볼라시 씨의 아내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사랑 너무 사랑도 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이 빠져서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2010년 6월 복순 씨와 볼라시 씨는 수많은 장애를 딛고 드디어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족에게 아직 풀지 못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복순 씨네 부모님한테 허락 받았어요? 아, 복순 씨 부모님이 없어요. 어르실 때 복순 씨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부모님을 못 봤어요. 1974년경 5살 무렵 복순 씨는 부모님과 헤어진 뒤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처음에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으라고 엄마 이제 어떤 사람이가 같이 가자 감수라고 해서 그러나서 엄마 너도 갔다 올게 해갖고 나서 뭐 엄마가 어디 가니까 계속 엄마가 그러나서 나도 몰라 엄마 누가 내려 같이 가자 가네 그거 그러고 같이 따라갔었어 그러갖고 그 이유로 못 보신 거예요 부모님은? 네 그 이유로 부모님 못 봤었어요. 처음 갔던 보호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록조차 없어 나이와 이름, 고향조차 모른 채 살아온 복순 씨. 하지만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늘 선명하게 그녀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맘마, 아이고 웃어봐. 아이고 그래 웃어봐. 아이고. 그날 저녁 어디론가 향하는 복순 씨와 첫째 딸 정혜. 왜 나오셨어요? 아 산책하다가 나왔어요. 산책하셔서요? 네. 밤에 자주 이렇게 나오세요? 네, 밤에 자주 나와요. 따님이랑 이렇게 좋으세요? 네. 가보자. 오늘의 밥맛이를 함께할 이들이 다들 모여있네요. 머리 잘 잘랐어? 네, 잘랐어. 그래, 더 낫다. 더 낫죠? 깔끔하죠? 깔끔하게 다 잘랐어. 더 잘라서. 같이 하자, 내가 잘라줄게. 착해요. 착하고 마음씨도 곱고. 아, 항상 이뻐요. 내 딸 같고. 그거 좋아요. 볼라시 씨는? 그게 더 좋고요. 그게 더 좋아. 똑똑하니까 이건 작물을 찾지 밥은 찾겠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는 법. 단을 가는데 실이 안 따라올 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뭐 사람이 좋죠. 열심히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해. 예, 감사합니다. 예. 동네 사람들 우리한테도 잘해요. 잘해주세요? 예, 예. 어떻게 잘해주세요? 우리 이거 작년 그럴 거인가 아 우리 와이프한테도 뭐 이렇게 동생처럼 나 딸내미처럼 잘해고 반찬도 남아주고 솔직히 얘기하면서는 우리 시골 같아요. 옛날에 어르실 때 방글라데시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방글라데시 같아요. 산책에서 돌아온 큰딸 정혜는 아빠와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아빠의 어학 스터디가 시작된 건데요. 아직은 낯설기만 한 방글라데시요. 왜 배우고 있어요? 아빠 나라 언어를요. 배우고 싶어서요. 어설픈 딸을 보다 못한 복순 씨가 끼어듭니다. 아니야. 요시오. 더. 엄마 같은 사람. 더. 막내 삼미도 뭘 알아듣는 눈치죠? 그렇게 복순 씨네의 하루가 저옵니다. 다음 날 아침, 네 가족이 삼미를 앞세우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남편 볼라시 씨가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집. 오늘 뭔가 중요한 행사가 열릴 모양입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네, 기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정혜는? 저요?